다양한 동물의 생태를 살펴보고 그 속에 담긴 과학을 찾아보는 시간입니다. 과학관 옆 동물원 이동은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뒤에 보이는 주인공이 굉장히 네. 무서운데요. 네, 보시다시피 오늘의 주제는 검입니다. 물론 이 애완용으로 키우시는 분들도 있지만 일단 좀 보면 징그럽다, 좀 무섭다 이런 생각이 네. 먼저 드시죠. 네, 큰 화면으로 보니까 더 징그러운 느낌이 드네요. 네, 맞습니다. 네. 혹시 검이 하면 떠오른 영화 있으세요? 네, 아무래도 그렇죠. 스파이더맨이죠. 칙칙 있잖아요. 네, 지금 저한테 쏘신 건가요? 아, 죄송합니다. 네, 이 스파이더맨에서 주인공이 거미에게 물리면서 거미의 능력을 갖게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영화가 더 있는데요. 네. 누구나 다 알만한 영화입니다. 아마 보시면 아 하실 텐데 한번 먼저 화면부터 보시죠. 어, 나 홀로 주제군요. 네. 누구나 알만한 영화가 맞죠. 네, 크리스마스마다 우리와 함께하는 케빈인데. 케빈이 거미를 손으로 잡았어요. 아. 우와, 정말 저렇게 소리 지를만 하네요. 네, 네. 저 영화에서 저 거미가 참 인상적이었거든요. 네, 실제로 제작진이 살아있는 독거미를 가져와서 저 배우의 얼굴에 놓고 촬영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아, 실제 거미였군요. 네, 우리나라에도 대표적인 독거미 하면 이제 많이 알려진 거미인데요. 이 거미가 네. 바로 타란툴라라는 거미입니다. 타란툴라, 이름이 특이해서 좀 기억에 남는 그 이름이에요. 그렇죠. 그래도 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네. 사실 이 타란툴라라는 이름에는 재밌는 이야기가 좀 담겨 있습니다. 이탈리아 남부 도시인 타란토 사람들이 이제 그 지역에 사는 늑대거미를 타란툴라라고 불렀는데요. 사실 네. 타란툴라는 늑대거미와 다른 종입니다. 하지만 이 생김새가 워낙 비슷해서 착각을 한 거죠. 아, 그럼 이 타란툴라는 원래 이탈리아에서 살던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 타란툴라 가운데 아주 강한 독성을 가진 종이 몇 개가 있는데요. 네. 당시에는 한 번 물리면 정신착란 상태에 빠지기도 하고 또 심하면 우울증을 앓다가 죽는다 이렇게 알려졌었는데 네. 사람들이 이 병을 고치려면 약도 없다. 대신 쓰러질 때까지 춤을 추면서 땀을 많이 흘려야만 낫는다. 네.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온 춤과 음악이 지금까지도 알려진 타란텔라라는 음악과 타란텔라. 춤입니다. 네. 네, 뭔가 한편의 동화가 그려진 것 같기도 한데요. 네.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독거미들은 다 타란툴라인가요? 거미류 전체로 보면 전 세계적으로 한 3만 5천에서 4만 종 정도가 있습니다. 엄청 많네요. 네, 우리나라에서 보고된 종만 한 650종 정도가 있고요. 게다가 이 타란툴라에 속하는 거미류만 전 세계에 1,500종이 있다고 하니까 아마 우리가 눈으로 봐서 쉽게 구분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정말 많네요. 네. 생각해보면 우리가 주변에서 보는 거미들도 참 종류가 다 다른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그럼 이 타란툴라. 독거미인데 얼마나 위협적인가요? 사실 이 보기에는 타란툴라가 굉장히 무섭게 생겼는데 네. 사실 독성 자체는 사람에게 치명적인 정도는 아니라고 합니다. 우리가 말벌을 생각해보면 장수 말벌처럼 독성이 아주 강한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또 말벌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타란툴라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종류가 워낙 많다 보니까 그중에서는 독성이 좀 센 것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타란툴라를 보면 일반 거미보다 몸집 자체가 좀 차원이 다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 타란툴라가 실제로 세계에서 가장 큰 거미류인데요. 물론 개체마다 차이는 있습니다. 사육사의 설명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새끼 때는 새끼손톱만 해요. 일반 성인 새끼손톱만 하고 그 다음에 다 컸을 때 종류가 다 틀린데 가장 큰 게 골리앗 버드이터라고 하는 종이 43cm 정도까지 기록이 나와 있는데요. 이제 보통 우리나라에서 일반인들 키우거나 전시되고 있는 종류들은 15cm에서 20cm 정도가 대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와, 43cm면은 거의 이만하다는 얘기인데 네. 엄청 크네요. 다리를 쫙 폈을 때. 네, 20cm만 해도 제 손바닥보다 그렇죠. 크거든요. 네. 실제로 보면 정말 무서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 제가 지난번에 앵무새와 한번 교감을 해보지 않았습니까? 네. 아, 이번엔 거미와 교감을 시도하셨군요. 시도는 해봤습니다. 그런데 네. 앵무새도 쉽지 않았는데 독거미는 좀 많이 힘들더라고요. 대단하신데요. 예상됩니다. 사육사님께서 도와주셔서 제가 이 배도 살짝 한번 만져봤는데 벨벳처럼 아주 부드럽고 촉촉하더라고요. 네, 이 거미를 보시면 지금 보시는 것이 타란툴라고요. 네. 네. 거리를 일정 이동을 유지하고 계시네요. 네, 그렇죠. 어쩔 수 없더라고요. 네. 이 보시면 털이 길어. 거미줄이 네, 지금 거미줄이 나오고 있죠. 저 부분이 이제 거미가 실을 뽑아내는 부분입니다. 방적 돌기라고 하는데요. 네. 배 아래쪽에 저렇게 보신 것처럼 한 쌍이 있습니다. 생각보다 거미줄이 아주 잘 나오더라고요. 네. 지금 보시는 것이 거미의 타란툴라의 독 이빨입니다. 이빨은
제대로 본 건 처음인 것 같아요. 네, 좀 무섭게 생겼죠. 여기서 네. 이 독액을 내뿜어서 먹이를 먹는 겁니다. 아, 그럼 이 이빨로 먹이를 사냥하는 건가요? 아까 보신 것처럼 이 타란툴라를 보시면 네 쌍의 다리가 있고요. 또 앞에 보면 더듬이 다리라는 것이 있는데 네. 이 더듬이 다리가 이 사냥감을 찾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다리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이 더듬이 다리로 사냥감을 찾게 되면 이 독립발을 꽂습니다. 그 독립발을 엄니라고 하는데요. 네. 사람처럼 이빨로 씹는 것이 아니라 이 독립발로 먹이에 독을 주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치 소화액처럼 독액으로 먹잇감의 몸을 녹여서 빨아먹는 겁니다. 어우, 이야기 들으니까 좀 섬뜩한데요. 화면을 보니까 귀뚜라미를 먹는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이 거미가 대부분 육식성인데요. 곤충이나 다른 작은 절지동물을 잡아먹습니다. 이 화면에서도 보시는 것처럼 저렇게 곤충을 잡고 나면 이제 뒤에 방적돌기를 이용을 해서 거미줄을 이렇게 주변으로 치게 됩니다. 네, 그럼 우리가 흔히 아는 거미줄은 물론이고 이 무시무시한 독이빨을 사용해서 사냥을 하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 거미줄이 엄청난 성능을 가진 천연섬유라고 들었어요. 네, 이 거미줄이 여러 가지 단백질들이 연결이 돼서 만들어집니다. 네. 실처럼 나온 액체가 공기를 만나면 화학적인 반응을 일으키면서 질겨지는 겁니다. 실제로 같은 무게의 철보다도 강하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요. 또 아시다시피 거미줄이 굉장히 유연하고 탄성도 좋아서 평소 길이의 4배까지도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거미줄을 인공섬유로 개발하려고 하는 거군요. 네, 실제로 이 거미를 관찰을 해보면 거미가 모든 종이 다 집을 짓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네. 이 거미줄을 어디에 이용한지 봤더니 예를 들어 바람을 타고 이동을 할 때 낙하산처럼 이용을 한다거나 물에 빠졌을 때 돛처럼 이용을 하는 경우가 다양하군요. 있더라. 네, 이렇게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도 이 거미줄을 이용하면 뭐 방탄복을 만들 수도 있고요. 또 뭐 인공장기의 소재로도 쓸 수 있고요. 이런 분위기는 하지만 날아가는 제트기를 낚을 수 있을 만큼 아주 강한 밧줄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활용 분야가 아주 넓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현실이 좀 될 수 있을까요? 물론 아직은 좀 시기상조입니다. 하지만 연구가 계속 이뤄지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미국 과학자들이 거미줄의 복잡한 분자 구조를 밝히는 데도 성공을 했습니다. 이 황금 원형 거미라는 거미의 유전체를 분석을 했더니 약 400개 정도의 짧은 단백질 패턴이 반복되면서 거미줄이 이뤄지더라 이런 사실을 확인을 했습니다. 진짜 이런 연구들이 계속되면 인공 거미줄을 볼 날이 이제 멀지 않겠네요. 네. 이 지금 가장 큰 문제는 거미줄을 이루는 단백질이 사람 단백질보다 크기가 한 두 배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네. 실제로 지금은 이런 단백질을 복제할 수 있는 기술이 아직 없습니다. 그렇지만 뭐 상당히 가능성에 다가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뭐 앞으로 연구가 계속된다면 언젠가는 인공 거미줄을 진짜 만들 수 있는 날도 오지 않을까 이렇게 네. 보입니다. 네, 사실 이 거미는 주변에서도 흔히 볼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동안은 무서운 곤충이라고 생각해서 피하기만 했었는데 네. 오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종류도 수만 종에 달하고 그만큼 또 재밌는 이야기도 많이 가진 곤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좀 징그럽긴 하지만 이렇게 거미줄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좀 배울 수도 있는 그런 그렇죠. 거미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